저희 방으로 좀 가세요. 응? 가세요. 응. 아유, 응, 저기. 백화점에서 예영이랑 마린이를 봤어요. 예영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. 클레오파트라 가발을 쓰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좀 엉뚱해요. 오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. 옛날에 내 친구 신자라고 있었어. 허신자. 의대 다니는 남자랑 사귀었는데 남자가 몰래 부잣집 딸 만나가지고 차버렸거든. 두 달 만에 미치는 거야. 어머, 아, 설마 예영이는 그렇게 안 되겠죠? 안 되길 바래야지. 아까 봐서는 그냥 멍해 있다가 주황이 결혼하냐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?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.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랬더니 대본에 통곡하는 거 있죠. 커피숍에서. 주황이 녀석 그냥 마음 같아서는 때려주고 싶어요. 오늘 한나절을 주방 들어가서 지난번에 그 돼지고기찌개랑 그냥 밥 해가지고 좀 전에 바리바리 싸서 나가더라. 원작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? 왜 아니야? 오늘 생일이래요, 작가 선생님. 아유. 그냥 푹 빠졌어. 지 손으로 커피 한 잔 타 마시던 애냐?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 돼지고기 찌개인지 뭔지 얼마나 하기 어렵고 복잡한지 몰라. 그걸 지난번에 연습까지 해가지고 사내 녀석이 해다 바치니 이제 결혼하면 뭔 꼴을 더 볼지 몰라. 아마 우리 눈에 눈병 떨어질 새 없을 거야. 참, 에이미 생일에는 기껏 케이크 하나 덜렁 사들고서 그것도 술에 쩌들어가지고 생일 다 지난 한밤중에. 예영이한테 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. 아, 강아지 같은 건 그냥 돈 몇 푼 주고 사는 거지. 그 정성이 얼마야. 하여간 몇 시간을 들어가 했어. 과일까지 다 깎아서 챙겨가드라니까. 아유, 참. 아유, 예영이는 이런 것도 모르고.